미국 뉴욕에는 폭우가 쏟아져 지하철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. 또 미국 동부에서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.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. 뉴욕 맨하탄의 한 지하철역입니다. 폭우에 불어난 물이 하수구로 빠지지 못하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. 승강장 천장에서 샌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도 했습니다.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뉴욕과 뉴저지, 코네티컷 일대 곳곳에 전신주가 쓰러져 3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. 뉴욕의 40대 건설 노동자 한 명은 번개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.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등에서는 두 건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 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 일부가 뜯겨져 나갔습니다. It's a moment to think about where you are with the Lord. He look after us and I'm thankful. 쓰러진 나무에 깔린 자동차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.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.